이별을 거듭할수록 달콤한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상속자들의 커플 김탄 찬상. 요즘 두 사람이 로맨스 전선을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되게 멋진 김탄. 나 네가 좋아졌어. 진심으로. 김탄 표순 쪽에 빠진 분들 참 많죠? 타는 말투 벌써 유행입니다.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보고 싶었냐? 나 지금도 안고 싶으면 미친놈이야? 죽는다. 무엇보다 타니의 매력은 여성들의 심장망 독성을 높이는 아찔한 스킨십! 일명 해뜬 말뜻 허공 키스부터 격정적인 키스까지.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실 앞이 흥겹기만 합니다. 누가 왜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건가요? 한밤이 살펴봤습니다. 찬상만 건드리지 말랬잖아. 네가 찬상을 놔야 내가 찬상을 안 건드리지. 은상이를 사이해주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타니와 영도. 영도의 짝사랑으로 아슬아슬한 삼각관계가 형성됐는데요. 두 사람 만났다 하면 주먹 지릅니다. 전 주먹이 아닌데요. 네가 하는 건 더 큰 싸움이 아니라 무모한 싸움이야. 타니를 향한 분노가 들끓던 영도. 그런데 우리 영도가 달라졌어요. 나 좀 도와줄래? 김탄이 나한테 빚을 지는 건 상당히 땡기네. 땡기면 잡아. 끊임없이 물고 뜯고 으르렁대던 두 사람이 잠정적으로 동맹을 맺었나요? 타니의 탈출을 도우며 우정 회복의 신호탄을 열었습니다. 머리를 내리더니 잡히셨어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상속자들 촬영 현장에서 영도 김우빈 씨를 만났습니다. 실제 상황. 촬영 내내 우빈 씨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영도의 심리 변화 때문일까요? 우빈 씨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내린 걸 더 좋아하는데 초반에 이제 영도 캐릭터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었어요. 센 것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죠.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저는 제국그룹 김남자 윤자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자 서자입니다. 됐다고! 회장님!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자, 무서운 회장님! 우리 제국그룹이 몇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아이들을 잘 키워서 진짜 많은 거구나. 수많은 우리 그룹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빠지셨네요. 무서운 척 하는 것이지. 김회장 못지않게 지독한 사랑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김탄의 약혼녀 라헬이. 닥쳐. 서자 주제. 그냥 닥치고 있으라고. 너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김탄, 넌 맞을만 했어. 김탄은 저랑 약혼까지 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할 바엔 둘 다 부셔버릴 거거든요. 그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이분의 역할에 콧반지. 이런 게 진짜 창피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닥쳐. 정신 못 차리니? 천한 것들. 약간 이런 느낌? 잘한다. 그런 느낌을 계속 주려고 초반에 했던 거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니에게 독살을 했던 건 또 있죠. 하지만 타니가 대주주가 되고 난 후 그녀의 행동 알쏭달쏭합니다. 어머니, 저 좀 집에서 꺼내주셔야겠어요. 이제 나를 태워놓고 오라가라도 하고 말이야.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쨌든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너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줘야 된다는 거래였던 것 같아요. 저희 또 야망이 있으니까 또 재산을 더 저는 증식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 편하실 건가요? 김탄 편하실까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본 18회까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직까지도 저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박중금 씨가 눈치 안 보고 내지르는 사람 딱 한 명 있죠? 더해. 진짜로 맞았어요. 박중금 선배한테. 예. 진짜로 세게 맞았어요. 김성경 씨가 되게 세게 맞았다는데 사실은 힘 반도 안 썼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나의 사랑을 뺏어간 저한테는 왼수 같죠. 이러니까 우리 꼭 부부 같다. 온갖 방해와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사랑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 아, 뽀뽀 너무 자주. 그러나 보름의 말미를 주마. 보름 만나고 헤어지면 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 아무데도 가지 마. 약속해. 결국 탄이 곁을 떠난 은상.
꿈 같았던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시청률 고공행진 속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 은상이가 떠난 후 타니의 오열 엔딩이 25.5%였습니다. 이거 찍었네요. 아, 이 장면.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슬프네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사랑. 과연 타니와 은상이는 현실의 문턱을 넘어 사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작가님, 두 사람 사랑하게 해줘요. 꼭이요. 저희 드라마 창조자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영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